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도형의 닮음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막 하다가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다시 한다, 지금. 두 도형의 산쪽이 다른쪽 일정한 비율로 확대 축소한 것. 그죠? 과 합동일 때 이 두 도형을 닮음 또는 닮음인 관계에 있다 하며 닮은 두 도형을 닮은 꼴. 그냥 닮은 꼴 그러기도 한다. 그 다음에 또는 닮은 형이다. 닮은 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몰라도 돼. 이런 거 뭐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다. 이게. 자, 삼각형 ABCD, ABC와 삼각형 ADE가 닮은 꼴 기호를 서로 닮은 꼴일 때, 가 닮은 꼴일 때 이렇게 일 때 닮은 꼴의 기호 뭐를 사용한다고? 그죠. 닮은 꼴 기호를 S자로 이렇게 눕혀놓은 것처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이거를 사용한다. 하여, 이거를 요렇게 표시한다. 자, 그 내용입니다. 두 닮은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율을 뭐라 그런다고? 닮은 비, 비율. 자, 율점 빼버리고, 닮은 비라 한다. 두 삼각형 다음 어느 한 조건을 만족할 때 닮은 꼴이 된다. 가로, 네모 속에 한번 넣어봅시다. 세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뭐가 비율, 또 비가 그래도 좋습니다. 비율 그래도 괜찮아. 비율. 그러니까 이 비가 다 똑같으면 되지.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예를 들면 여기 2고 여기 편의상 여기를 이걸 3으로 하자. 1, 3 여기를 4로 할게. 아니 4로 하면 안 되구나.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1, 1, 5로 하고 1로. 그죠? 여기를 이제 4로 하자.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10배 돼갖고 10이고 여기가 50이야. 그럼 여기 40이면은 이거 다 10배, 10배, 10배.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비율이 같으니까 이거는 서로 닮은 꼴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이것도 비율 또는 비, 비라고 쓰는 게 좋겠죠. 한 글자로. 그 사이각 이것도 좋지만요. 끼인각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끼인각. 그래서 사이각도 좋고요. 끼인 각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닮은 꼴이 되려면 요 놈의 비율, 비율이 같아야 되고 요 앵글, 요게 만약에 세타였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세타야 돼. 그러니까 요 두, 요거 요 두 변 두 변 사이에 끼인 각. 끼인 각 그러기도 하고. 끼인 각 그러면 끼인 각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런데 이제 책에는 끼인각 나오고 사이각 나오는데 아 이거 뭐 시험에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그냥 조건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 이게 바로 AAA죠. 그죠? 근데 두 쌍만 같으면 나머지 한 쌍은 자동방으로 갔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두 개의 닮은 도형에 대하여 대응하는 점을 이은 직선이 모두 한 점 5를 지날 때 이 두 도형은 뭐라고요? 그죠? 닮음의 위치에 있다 하며 요거는 지금 학교에 2019년 현재에서는요, 빠졌는데, 학교에서 혹시 가르치면 하고요. 닮음의 위치에 있다며, 점 5를 뭐라 한다고? 닮음의 중심이다. 이런 말 쓰죠. 닮음의 중심이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요거부터 잘해야 돼. 자, X를 구하라. 이 길이 구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보니까 요거 1이고요. 요거 9 가르쳐 줬어. 그 다음에 X 가르쳐 줬어. 이게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요게 지금 직각삼각형, 요 전체 큰 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각도를 만약에 별표로 하면 요건 점으로 찍자. 둘이 합쳐서 90도야. 왜냐하면 요거 90도 먹고 떨어졌으니까. 근데 요 삼각형을 또 보면은 요거 점 찍었고 요 90이니까 요거만 보면 요거는 별표죠. 요거 별표. 여기도 이렇게 표시해 줄게. 자, 그리고 또 요 삼각형만 보면은 요거 별이니까 요거 점이죠. 여기가 점. 요소까지가 두 줄로 이렇게 해줄게요. 점. 요거. 자, 그럼 요 삼각형만 내가 따로 한번 그려볼게. 가서 봐. 이거 X 구하려고 하면 거지. 요 삼각형 가져가야 돼.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90도하고 X1. 지금 데이터 준 거로 하는 거야. X하고 1. 여기 점 찍고 여기 별표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준 건 요거죠? 그래서 요걸 그려. 요걸. 90도고 여기 X 줬고 9. 그 다음 여기 별표하고 여기 점 찍고 그 닮은 꼴이지. 앵글이 세 개가 다 똑같잖아. 그지? 이거 여기 있지. 이거 여기 있지. 이거 여기 있지. 그러니까 큰 삼각형은 지금 아무 쓸모가 없어. 지금 이 길이 이 길이가 없기 때문에. 자, 요거 갖고 요게 닮은 꼴이니까 자 1분의 X는
자, 요거 밑으로 줬어요. 뭐, 이거 때 이거 해도 좋아.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난 이거 갖고 할라 그랬는데, 그냥, 이 삼각형. 자, 여기, 요 놈이 여기서 얘하고 같지? 예? 점 찍고 90도, 점 찍고 90도. 그래서 1 밑에 주고 X 위에 줬어. 이거는, 자, 이제 그럼, 요 놈은 누구랑 같냐면, 90도의 별표니까 요거랑 같죠? 요 서로 대응변이죠? 그러니까 X가 밑으로 들어가야지. 이쪽 게 밑에, 위에, 한번 밑에, 위에. 9, 이렇게. 따라서 X제곱은 9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곱한 게 똑같고, 이렇게 곱한 게 똑같아야 되니까. 곱한 게 X제곱. 따라서 X는 3, 3은 9 나오죠? 3. 답이 3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3은 길이가 마이너스 있을 수 없으니까 안 되죠. 자, 다음 요 문제 보자. 요것도 똑같죠? 자, 이거 별표. 90도하고 요 점 찍자. 그러면 별표니까 큰 삼각형 보면 여기가 별표죠. 또 요 삼각형을 보게 되면 별표면 여기 점이야. 이렇게. 자, 지금 그런 식으로. 아, 이제 잘못했구나. 여기가 점이다, 점. 그지? 요 별표. 지금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데이터 중에 지금 요 삼각형이 있고, 요 삼각형은 여기 없어. 그래서 큰 거네 있지. 그래서 요 삼각형 먼저 하자, 요거. 자, 요 삼각형만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1이고, X 표시하고요. 별표 점 찍고. 자, 요 삼각형 여기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큰 삼각형. 이거. 자, 90도고요. 여기 별표죠? 여기 점 찍고. 요 길이는 X 줬죠? X.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1 더하기 3. 여기 3이라고 돼 있으니까. 4가 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3이니까 4. 자, 요거 갖고 하자. 자, 여기에 대응하는 거, 일단 1 먼저 쓰자. 얘는 별표 사각형이니까 요거죠, 그죠? 별표, 요 90도 표시. X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점별표, 점별표. 요게 4하고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X가 밑으로 들어가고 4가 1로 가죠. 그럼 이렇게 곱한 게 또 똑같으니까 X제곱은 4. 따라서 X는 2는 4. 2,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가보자. 자, 7번 한번 봅시다. 삼각형 ABC하고 DEF가 서로 닮은 꼴이라 했잖아. 자, 그러면 요거는 요 삼각형을 이렇게 요거를 이걸 ABC로 줬다 해봐. 그럼 닮은 꼴이가 좀 크게 그릴게, 이렇게. 그럼 요 순서 그대로 해줘야 돼. ABC 했잖아. 그럼 DEF니까 이것도 DEF 똑같이 해줘야 돼. 닮은 꼴이니까 이 각도와 이 각도 서로 똑같아야지. 이 각도, 이 각도 똑같아야죠? 요 각도, 요 각도 똑같아야지. 닮은 꼴이기 때문에 세 각도가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항상 옳다고 할 수 없는 것. 자, 각 A 대 각 B. 자, 이 각도 대 이 비율은 이것 대 이거. 맞는 말이지. 항상 같은 각도니까. 응?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 같잖아. 그지? 같은 각도니까 맞는 말이야.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자. 각 B하고 각 E, 요 B하고 E가 같죠? 그 다음에 C하고 F, C하고 F도 같죠? 요것도 맞는 말. 그 다음에 AB 대 D. 자, AB가 여기서 요 길이죠? 요 길이하고 D, 요거 비율. 자, 이게 서로 대응각이니까. 이거의 비율은 BC 대, 요거 대응이 EF죠? 이것 대 비율이 이거. 이것도 같은 거죠? 그죠?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비율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 지금 두 개가 현재 비율이 같은데 요거 요거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지금 비율이 없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 상태에서는 요 두 개가 지금 이미 닮은 꼴이라고 알려준 거야. 닮은 꼴로 가르쳐준 거거든. 닮은 꼴. 닮은 꼴로 이미 가르쳐줬기 때문에 닮은 꼴을 찾는 게 아니고 이미 가르쳐줬으니까 이 비율은 당연히 똑같지. 그러니까 요것도 맞아. 그 다음에 BC 이것하고 CA 요거 했네, 그죠? 요거. 그럼 이거하고 이거 했으면 여기도 이거하고 이걸 해야죠. EF하고 FE 맞네. 이것도 이것도 맞고. 뭐 이게 닮음이 되려면 세 변이 다 비율이 같아야 되지만 이거는 지금 닮음을 이미 가르쳐 준 거고 줘서 푸는 거니까 지금 비율이 요거 두 배면 요것도 두 배, 요것도 두 배. 지금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서로 대응변끼리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 AC 대, AC가 어디야? 요거죠? 요것 대 요거는 이것 대 이거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것 대 이거를 해야지. D, E, F 이것도 맞네, 그죠? F,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는
이것대 이거. 이것도 맞죠? 서로 대응하는 것끼리 했으니까. 이것도 맞네. 할 수 없는 것. 답 없습니다. 답 없어. 답 없어. 이거는 이미 닮음으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각도가 서로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것도 맞아. 비율도. 각 A하고 각 D가 같고 각 B하고 각 E가 같기 때문에 비율도 똑같다. 닮은 꼴이라고 좋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답이 없어. 자, 8번 한번 봅시다. 다음 X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 여기 지금 좀 약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각도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5로 가르쳐주고요. 요거 6 가르쳐주고 요 10으로 가르쳐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X의 길이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잘 봐봐. 자, 이런 거 이제 여기서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한데요. 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요 놈하고 서로 평행이 되도록 선을 하나 긋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선하고 이 선이 평행입니다, 평행. 자, 평행이다 보면 요 각도와 요 각도 서로 똑같죠? 서로 이렇게 평행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하면 이거하고 이거 엇각이니까, 그죠? 평행일 때. 그래서 요 각도와 각도 똑같아. 그렇죠? 좋아.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요 각도, 요 각도 둘이 더한 게 요거랑 똑같지? 자, 삼각형에서. 자, 이 각도를 A라고 그러고 이 각도를 B라고 그러잖아? 그럼 요 각도는 뭐냐 하면 요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죠? A, B, 이렇게. 외곽이라고 그러죠, 그죠? 요 외곽은 안에 요거랑 똑같단 말이야. 자, 그 봐봐. 이거 더하기 이게, 이거 더하기 이거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점 찍은 거, 이게 똑같은 각도죠, 그죠? 둘이. 그러니까 이 각도, 요 각도, 요것도 점 찍어야 돼. 똑같아. 이거 둘이 더한 게 이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보조선, 이걸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못 그으면 그냥 단순히 공식 안개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 공식이 암기하기 힘들거든. 까먹기 쉽다. 그래서 이 보조선 긋는 거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게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 요거 어때? 10이죠? 요것도 길이가 10. 요 10이야. 요 각도가 똑같으니까 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요거 별표할게. 자, 별표했어. 그 다음에 요거 점 찍었죠? 그러면 요 조그만 거 요것만 따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보면 요 평행이고요. 요 별표 찍었고요. 요 길이 X, 이 길이 O고요. 자, 요 각도 점 하나 이렇게 찍습니다. 요거죠? 좋아. 요거 그렸어.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그린다. 큰 거 여기다 그려볼게. 자, 서로 평행이고 요 똑같이 간 거죠. 아까.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찍고. 별표 찍었죠? 그 다음에 요 각도 점 찍었어요, 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별표점이니까 요 각도는 자동빵으로, 요거는 뭐라 할까? 동그라미로 할까? 그냥 동그라미 두 개로 자동빵으로 같아지는 거죠? 자동빵으로 같아져. 그러니까 둘 삼각형이 뭐야? AAA. 그러니까 닮은 꼴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X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X 더하기 10이 되죠? X 더하기 10. 뭐죠? X 더하기 10. 그럼 요 밑에 요거는 뭐냐? 이건 5 더하기 6이니까 이게 10이, 11이 되네, 11. 요거죠? 5 더하기 6. 요거는 X 더하기 10. X 더하기 10. 요거는 이제 5, 요거는 X. 자, 그럼 다 나왔지? 자, 요거 갖고 이제 해보자. 자, 5분의, 자, 요것분의, 여기서 대응하면 요거죠? 11은. 여기는 X 밑으로 들어가고, 이거하고 대응반이 이거 똑같죠? X 더하기 10. 자, 이렇게 계산하면요. 5x 더하기 50은 이렇게 하면 11x. 그럼 넘어가니까 50은 6x. 따라서 x는 50을 6으로 나누니까요. 결국 3분의 25.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x의 길이는 3분의 25다. 자,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걸 못 그리면 아, 못 풉니다. 이거. 물론 단순히 공식에 뭐 이것 때 있어요. 그죠? 이것 때 이거는 뭐 이것 때 이거 뭐 있는데 난 그 공식 외우지도 않아. 그 외워봤자 나중에 하면 다 까먹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를 잘 연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2번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공식으로 안 풀 거야. 이거 8 가르쳐줬고 이거 6 가르쳐줬어. 닮은 꼴로 푼다 이거. 자, 5. 여기 지금 각도 똑같다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각도가 지금 희미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이게 X. 자, X 뭐냐 물어봤죠. 자, 이것도 보조선을 긋습니다. 자, 긋는다. 이거를 좀 뚝뚝뚝뚝뚝 더 갔다고 생각해,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자,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은
지금 여기하고 얘하고 서로 서로 평행선으로 걷어. 그럼 요 각도니까 요 각도 어때? 요 평행선에서 이렇게 지나면 엇각으로 각도 똑같죠? 그 다음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 요각 요각이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선으로 똑바로 쭉 긋자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길이가 뭔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를 y라 그래볼게요. y. 그럼 이것도 y로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건 별표한다 요거. 그럼 요 삼각형을 한번 보자. 지금 여기서 요 삼각형을 보게 되면 요렇게 이렇게 가고요. 요 별표. 그다음에 8이 되고요. 여기가 5가 되고 6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다음에 요 큰 삼각형 이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별표고. 자, 여기까지는 6 더하기 x. 6 더하기 x. 그럼 여기는 8 더하기 x죠. 아, 뭐야. 8 더하기 x, 8 더하기 y. 그럼 여기는 뭐가 돼? y가 되죠? y. 요 별표, 별표 똑같고. 자, 그러면 지금 요 각도가 뭐가 나오나 한번 볼까? 자, 요 각도는 180에서 빼기 뭘 한 거야? 점 찍은 거 두 개 뺀 거지. 두 개 점 찍은 거 뺐어. 그지? 요거. 그러면 요 각도가 뭔가 보자. 요 각도. 요 각도도 이게 다 180이죠? 180에서 점 찍은 거 두 개 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각도가 서로 똑같아. 이게 서로 똑같아. 이게. 그죠? 같은 각도죠? 그럼 뭐가 된 거야? 이 각도 두 개, 두 개. 그죠? 이게 이거랑 같고, 이런 각도. 그럼 나머지 남은 거 요거, 요건 삼각형으로 할까? 요 놈은 당연히 서로 똑같으니까 AA에 대해서 서로 닮은 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요거.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똑같다는 걸 또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럼 비율이 됐으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먼저 x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y가 뭔지 보니까 y부터 먼저 찾으면요. 자, 요걸 밑에 쓸게요. 5분의 여기서 대응하는 놈은 지금 여기 대응한 게 요거죠. y로 먼저 쓰자. 이거는 여기 8이 여기 있죠. 8에 여기에 대응하는 게 여기 있죠. 8 더하기 y. 여기부터 계산하자. 이렇게 하면 5 8이 40 더하기 5y는 이렇게 곱하면 8y. 따라서 빼면 3y죠? 3y는 40. y는 뭐가 되죠? 40 나누기 3. 일단 y 나왔어. 자, 이제 x 찾는다, 이제. 자, x. 자, 6 밑에 주고 6분의 6 더하기 x 이거 주고요. 이퀄. 자, 이거 밑에 주고 이거 위에 주면 이거 밑에 5 주고요. y 이거 주면 되겠죠? 가능하면 좀 이 8 더하기 y보다 y 간단한 거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럼 이렇게 곱하면 30 더하기 5x는 6y 이렇게 되겠죠. 그럼 5x는 6y 빼기 30. 자, 5x는 6하고. 자, y가 지금 뭐 나왔어? 3분의 40 나왔었지? 빼기 30. 그럼 5x는 식은 240에 나누기 3이니까 80 나오죠. 80 빼기 30. 그럼 5x는 50. 따라서 x는 얼마? 10 되네. 그죠? 50을 5로 나누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 10이 나왔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지금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는 걸 잘 기억해 줘야 돼. 이러고, 요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요게 똑같으니까 요게 이등변 삼각형. 여기는 요게 똑같으니까 요게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 모양 딱 보면 벌써 눈으로 이거하고 이게 닮은 걸로 보이지? 그냥 그려놓고 이제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진짜 맞나 안 맞나, 그죠? 그래서 요 각도 체크해 보고요. 요 각도 서로 같은지 체크해 보고. 그러니까 똑같지? 그럼 요거는 자동바로 갖고 해서 닮은 꼴이구나 해서 쭉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9번 한번 봅시다. 아래 그림처럼 한 변의 길이가 15인 정삼각형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5야, 15. 그럼 여기 지금 7로 가르쳐 줬죠? 그럼 여기는 볼 것도 없이 얼마에 8이 되겠죠? 15니까. 이것도 15다, 지금. 이제 꼭 지점 A가 요게 BC 위에 한 점 E로 겹쳐지게 접었어요. 이렇게 딱 접은 거야. 근데 B가 3, 요거 3으로 가르쳐 줬죠? 그러면 AF 길이. 즉, AF 어디야? 요 길이. 요 길이, 요거. 요거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요게 딱 접으면 여기로 가지? 이게 접으면 여기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요 7은 어디로 가? 여기로 오죠? 7, 여기로. 여기로 오죠.
접으면 요 부분이 접으면 여기로 갈 거 아니야. 여기는 여기로 올 거고, 그죠? 그 다음 여기 몇 도야? 60도. 요거 60도. 왜? 무슨 삼각형이야? 아이고. 60도, 60도.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은요, 여기 60이면 여기도 60, 여기도 60. 요거 여기로 갖고, 여기로 갖고. 자, 그리고 요거는 얼마 돼? 이게 15니까 12가 되지, 그지? 자, 그럼 요거 내가 좀 여기를 크게 다시 그려줄게. 자반.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딱 접어서 지금 얘가 일로 왔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길이 X가 일로 탁 넘어오면 일로 가는 거잖아. 딱, 그지? 그럼 요 길이 7이 접으면 딱 그러면 접히면 일로 오잖아, 7, 이렇게. 그럼 여긴 지금 60도, 요거 60도고요. 그 다음 요 길이는 당연히 이제 8이 되고, 아까 합체 15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는 3으로 가르쳐 줬죠? 그럼 요 길이는 당연히 12가 되고. 자, 그러면 잘 봐봐. 요게 지금 60도인데, 이걸 딱 접어서 넘어오니까 얘도 60도지? 요 놈하고, 요 놈은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게 접었으니까. 60도. 그럼 내가 별표를 해볼게. 자, 별표 60도하고 요거는 내가 요걸 할게. 그럼 이거 다, 이거 다 이게 몇 도야, 이게? 180도죠. 어쨌든 이거 둘이 더해서 120도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럼 요 삼각형에서 봐봐. 지금 요 둘이 더하면 110, 120도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게 요거 돼야죠. 요 둘이 더해서 120도. 60도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 둘이 합쳐 120, 60에서 180. 요거 둘이 합쳐 120, 60. 그렇죠? 그럼 여기 60 있으니까 요거도 별, 요거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서로 뭐야? 닮은 꼴이죠. 앵글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거 다시 그려볼게요. 요거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줘야 돼. 너무 내가 이쪽으로 뺐다. 이렇게 하고 별표하고요. 60. 요거 8하고 3. 써줬어. 자, 요거 그렸어. 그럼 요쪽 거는 요 60도. 여기가 별표고, 그죠? 요거 점 찍은 거고. 자, 여기가 X죠? X. 요건 얼마? 12.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 7도 있으니까 7까지 쓰자, 친절하게. 자, 그럼 X 구하는 거죠? 그럼 닮은 꼴이니까 다 끝났네, 뭐. 자, 요 놈이 지금 여기 해당하지? 그러니까 7이 밑으로 주고요. X가 위로 가면. 이거는, 자, 이게 대응변이죠?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죠? 점별, 점별.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는 12만 알아. 이 3을 갈라야죠. 여기는 모르니까. 이 12만 알지. 이게 뭐야. 점 찍고 60도니까 점 찍고 60도. 요 8이죠. 그죠? 8하고 12하고 서로 대응변이죠. 이게. 이거 밑에 주고, 위에 줬으니까. 이것도 밑에 줘야죠. 8이 밑에 주고, 얘는 위로 주고, 이렇게. 그럼 X는 8, 12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건 4로 약분하면 2 되고, 이거죠. 이렇게 7. 그럼 이거는 2분의 3, 7, 21. 답 이렇게 하면 되겠네. 10.5로 안 바꿔도 관계 없습니다. 이게 답이죠?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놈을 접었을 때 요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 각도 요거 보고 요거 요렇게 주고 이렇게 줘 갖고 찾으면 돼. 접혀서 했을 때 이게 일로 가고 이게 일로 간다는 거. 이건 알아야 돼. 그건 당연히 알아야지. 그지?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돼 버리면 종이로 가지고 직접 접어 보세요. 요 60도고 60도일 거 아니야. 요 삼각형하고 접으면 여기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아, 그걸 접었으니까 일로 갈 거 아니야. 둘이 똑같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요 길이 같고, 요거는 공통으로 접힘선이 같이 들어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거 은근히 여기가 시험에 내면 은근히 어려우니까, 특히 요거 그리는 거 있죠? 요거 잘 봐둬야 돼요. 어려운 문제로 나오니까. 자, 수고했어요.